그런데 하얀 타나카 대신 얼굴 가득 문신을 한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보인다. 바로 민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족 할머니들이다. 미얀마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친족 할머니. 도시락까지 싸고 인근 옥수수 밭에 일 나가는 길이라고 하신다. 근처에 친족 할머니들이 모여 계신다고 해 찾아가 봤다. 독특한 문신을 한 친족 여성은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찾다 보니 스스럼 없이 여행객을 대한다. 나무를 형상화했다는 문신은 선명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양들은 비슷했다. 전설에 의하면 왕이 예쁜 여자들을 납치해 가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시작했단다. 미용을 위해 문신을 하는 요즘 세대를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했다. 친주에는 모두 7개의 친족이 있다. 이들은 각기 다른 문신을 하고 언어 또한 다르다고 한다. 창피해서 산을 내려가기가 싫다는 친족 할머니들. 1960년대부터 얼굴에 문신을 금지하면서 친족 여성들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